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네. 그 고인돌의 뇌를 가지고 계신 요루루님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돌머리라는 건가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요루루님과 벌써 여러분들 공룡주기야 4일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해 주신 감사하고, 오늘은 공룡 키우기 4일차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오늘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계속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룡인 플레시오사우루스를 보금자리에 짓고요, 부화까지 시켜보는, 여기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야? 응? 아니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거,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왔었어 울타리에서. 왜? 왜? 티라노사우루스 나왔어요. 나왔다고. 어떻게 나온 거지? 제발 들어가줘 제발. 아니야 거기가 네 집이 아니야. 잠깐 제발 거기로 가면 안 돼. 네 이쪽으로. 네. 자, 이거 뚫어주세요. 차전 좀 뚫어주세요. 네. 제가 밀칠 테니까. 거긴 아닙니다. 네, 거긴 아니고요. 네. 이쪽이십니다. 네. 아니야. 거긴 농사밭이야. 여기 가면 안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님. 그게 농사밭이에요. 이게 공격을 안 하네, 다행히. 공격을 안 하네, 다행히. 공격을 했으면 더 늦기 쉬웠을 거야. 아, 쫓아오니까? 제발. 그래! 가봐! 문! 타다! 요루님 거기 도망가야 돼요! 야, 이러지 마! 야, 티라노스 왜 이래! 우리 친했잖아, 왜 이래!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았잖아. 먹을 거로 유인해야 되나? 야, 여기! 그래, 고기로 유인돼! 자, 이쪽으로 올라와. 그래. 오케이! 올라왔다. 자, 이제 민다. 그래, 저쪽으로 가시고. 아, 이쪽으로. 먹을 거, 여기. 자. 먹어. 야, 먹을 거 보지도 않아. 이런. 나를 일부러 그러는 거구나, 얘, 지금. 야 이러지 마세요. 아니 야 나무로 막아버리자. 아야 오케이. 진짜 말썽 꾸러기구나. 나 그냥 내가 때릴게. 친구야. 아 제발 왜 이래. 우리 재밌게 놀았잖니. 야 너 밥도 주고. 내가 널 아래에서 부화시킬게. 그냥 봐. 내가 그냥 때릴게. 으아! 살려주세요! 문다를 준비해! 문다를 준비하라고! 야! 문 닫아! 아! 들어가야 문을 닫지! 요루님! 즐거웠어요! 아! 또 나왔어! 아! 다 닫았어! 역시! 아! 저 닫고 있었어! 내가 밀칠게! 때려! 안쪽으로 때려! 이쪽으로 와. 그래. 일로와. 괜찮아. 야구르지. 야골라. 이쪽으로 들어와. 야구르지? 야구르트. 뭐라는 거니? 일로와, 이쪽으로. 오, 미안해. 너무 세게 들었다. 아니, 들어가는 건 왜 안 돼? 이런 애가 다 있냐?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가는 건 못하겠어? 닫았어요. 아, 내 목숨은. 모든 걸 잃었다. 됐다. 넣었으면 됐지. 와, 이거 진짜 힘들었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 아까 키우려고 했던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보금자리와 플레시오로를 DNA를 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회차를 위해서 DNA를 조금 더 키우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철도 모자라고 테이라노도 많이 컸으니까 철창을 좀 더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뭔 그치? 여정을, 아 혹시 고기 있나요? 저 고기 좀 먹게. 아 좋고. 제가 고기 대신 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빵돌이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빵 사왔어? 응 그래. 이게 전부니? 아, 응 그게 전부야. 그래 똑바로 하자. 응. 나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아, 오케이.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가 다크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길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요루루님이 지금 몇 살이시죠? 저 7살이요. 아. 네. 아, 요루루님 19살이시거든요, 여러분. 요루루님은 제가 17살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요루루님한테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그 오빠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귀용! 아, 솔직히 요루루님 나이는 왜? 아저씨잖아요. 아니, 아저씨긴 한데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요. 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걸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한번 네. 해주세요. 예, 웬이 오빠? 오호 그냥 하지마 징긋징긋 오빵 하지마 그냥 오빵 언제 왕 징긋 하지마 그냥 아 네 나름 그래도 네 들을만 했어요 정말 오빵 이럴수가 아 동굴이 너무 작은데 철수 역시 철수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기서 멈출게요. 브레이크 밟을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당신? 아닙니다. 티라노 진짜 커졌어. 진짜 커졌어? 와... 진짜 이거 철창 봉쇄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네. 오오오오오오오!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제가 엄청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엄청나. 대단한데? 오! 오! 진짜 큰 동굴? 헐! 내가 오늘 철하고 둘 짧네? 그냥 아래로 일자로 파고 들어가야겠다. 철 많이 캐고. 아,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없네요? 그쵸? 아, 그러네요.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없네요. 우리 이렇게 거줘야 되는 거. 아, 오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캐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탐지기거든요. 제가 옛날 별명이 뭐였냐면 제가 엄지예요. 제가 엄지기였어요. 엄지기. 뭐예요 그게? 엄지기. 탐지기에서 엄을 따서 엄지기. 네, 신빙성 전혀 없고요. 네, 한번 제가 다이아몬드를 단번에 찾아보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동굴 발견했죠? 벌써? 엄지기 이거 엄지기 이거 다이아몬드 한 번에 단번에 발견하나요? 엄지기 네 금 발견했죠? 이게 나중에 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오 다이아몬드 오 어? 야 엄지기 이걸 단번에 찾나요? 야 여러분 몇 개 있는지 볼까요? 엄지기 하나, 둘, 셋. 아, 세 개다. 복갱이 하나 만들 수 있겠군. 공주 찾았잖아. 역시 엄지기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기분 좋아 버려. 아, 나무를 안 가져왔네. 우루루님이 좋아하는 이거 어? 냉동고기인데 이거 가지고 와요. 아! 저 그거 좋아해요. 갖다 주세요. 냉동고기 공격 피해가 7이에요 무려. 맞아요. 이걸로 그냥 쑥 때려버리면 골로 간다는 거지. 뚝배기 브레이커가 될 수 있으니까. 아 나 근데 이런 고기 약간 원피스에 나오잖아 알지? 아 저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똑같은 고기 맛일 것 같아.
요루루님은 평소에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요? 아, 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네. 독서를 한다. 응응. 아이고네. 아, 진짜임? 저번에 제가 요루루님 취미를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봤을 땐. 뭐죠? 그때 막 힙합곡을 들으면서 네.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아, 힙합이 마이 라이프. 네. 힙합이 인생이라고. 퍽슬 앤 버슬. 저한테 힙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의 힙합의 영감을 받아서 또 헉슬 앤 버슬을 작곡해 내신 건가요? 헉슬 앤 버슬. 근데 여기 어디죠, 요루루님? 아, 여기 내가 옛날에 왔던 곳이네. 여기 광석 없어요. 제가 다 이거 다 털어버려가지고. 에? 와서 철 6개를 건졌는걸요? 운이 좋으시네. 제가 철 33개를 켜왔습니다, 무려. 대단하죠? 올! 대단합니다. 칭찬 스티커 10개 드리겠습니다. 요루루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무슨 비결이요? 그 7살 목소리 내는 비결. 아! 제가 7살 아이처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아, 순수하기 때문에 이제 네. 아, 이 공룡을 봐야겠구만. 공룡이 몇 살이지? 공룡이 무려 지금 4살이로구만. 4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배양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초록사 서인. 어, 소들이 엄청 많아졌네. 아이고. 소들 교배도 시킬게요, 제가 이거. 육식 공룡의 밥이 될 겁니다. 불쌍하다. 저도 소고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고기. 맞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배양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양기는 물량동에 2개가 필요하고요. 초록색 염료 4개가 필요합니다. 티라노 턱슬 앤 버슬. 초록색 아래 놓고 유리 양쪽에 놓고요. 초록색 염료 놓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좋아요. 2개 만들었어요. 됐고 싶니다. 아, 저희가 또 공룡 모드잖아요, 이게. 네, 저희가 또 그렇죠. 재미있게 좀 말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 약간 유행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 유행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룡 키우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그쵸, 그쵸. 이건 어때요, 이거?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가리. 턱슬 앤 버슬. 누루야, 뭐해, 용가리? 가리가리 용가리? 그래 오빠 그러지만 아 재밌는데? 아 재밌는데? 어허?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애들은 좋아요.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와 대박.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보셨죠 여러분들? 노래하하하하하. 자 이제 뭐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거 플래시오사우루스 제가 부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리로 가자. 좋습니다. 가자 플래시오사우루스. 알 달걀이 되죠. 자 그리고 오늘 플래시오사우루스의 집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드넓은 초원이 있었네. 일단 플래시오사우루스는 아. 물속에서 크는 그런 공룡이래요. 맞아요. 네, 엄청 네. 크게 자라서 초반부터 우리를 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룡의 울타리를 열심히 지어. 아, 울타리 아까 나무 울타리가 여기 있었는데 그 플래시오 공룡은 그게 필요 없대요. 철이 더 필요 없어가지고 나무 울타리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온다 이제 플래시오 사우루스 나옵니다. 기다려보죠. 어 안에 저 공룡 보이시죠 여러분들. 떠다니는 거 보이죠? 자, 플래시오 사우루스가 제발 제발로다가 오 나왔어! 예! 야 요루루님 이거 여기 풀 자랐다. 풀 좀 캐가지고 이거 좀 심어요 좀. 네. 좀 풀 좀 캐가지고 이거 풀 이거 있네. 풀 이거 풀도 캐서 씨앗도 이거 또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씨앗이 안 나왔는데? 아, 어 그러네. 그러면 이거 좀 캐요. 더 캐요. 이리로 와서 이쪽 와서 더 캐요. 잔디를 어? 제가 심어드릴 테니까 캐세요. 네.
일로 이쪽 와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잠들면 더 캐세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시간 많은데? 저 시야 지금 혼자 캐세요. 아, 괜찮아요. 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캐보세요. 적극적으로. 아, 여기 이쪽으로 와서, 네, 적극적으로, 네. 아. 아. 밭 가까이서 하면 같이 캐지잖아요. 네.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물로 놓을 거고요. 나무 울타리 놓는 소리. 똑똑 완전 똑같죠? 똑똑뚝뚝뚝 퍽퍽 퍽. 뭐요? 그 소리 뭐야? 퍽퍽은? 나무 놓을 때 나는 소리. 이 소리는 맞춰봐요. 이 소리. 뭔데요? 와! 이 소리가 뭐게요? 제가 여배님을 때리는 소리요. 아 똑. 내가 랩. 오, 티라노사우루스가 더 컸어요. 진짜. 오. 우와. 우와. 진짜 멋있어졌잖아. 멋있잖아. 오, 멋있어요. 울타리 문은요. 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울타리 문. 오, 좋아요. 울타리랑 만드는 게 똑같은데 중간에 나무 블록 넣는 거만 달라요. 그렇군.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울타리 문을 어?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데? 두 개 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하나 더? 네,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위에다. 그 다음에 양동이로 물을 퍼서 해줘야지. 너무 재밌당. 너무 재밌당. 너무 재밌당. 너무 재밌당. 땅땅땅땅. 땅땅땅땅. 자. 그리고 요로 네. 너무 귀엽다. 요로로. 네. 맛있네요 정말. 됐다. 됐다 이제. 물을 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여자이라서 걱정이 돼요. 감기도 걱정되고 아빠로서. 그쵸? 남자친구 생겼다고 데려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에요? 네. 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건가 봐요. 화가 날 것 같네요. 화가 납니까? 네. 그렇게까지. 네. 저도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네. 소를 죽이겠습니다. 근데 요루루님은 네. 만약 그 아이를 낳으시면은 예. 아들이 좋겠어요, 딸이 좋겠어요. 아 네. 그냥 성별 상관없이 잘 키우고 싶네요. 아. 딸이면 어때요? 아들이면 어때요? 아, 딸이면 안 돼요, 요루루. 왜요? 님 같은 딸이어봐요. 아, 너무 좋은데? 더 예쁘고 귀여울 거 아니야. 아이고. 시간도 바꿔야지. 밥 준다고요? 네. 밥. 응? 밥은 안 먹어. 밥을 안 먹어요? 아, 그럼 내려오세요, 그럼. 자고 있나? 아, 참 아까운데. 아니, 트라우스는 밥을 안 먹네. 큐를 줘. 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미안해. 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밥을 먹어? 너 자고 있을 때 밥 먹어? 아니잖아. 빨리 계단으로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넹. 밥. 네. 화석이 있거든. 왜 그래? 아, 아니야. 아, 그러면 빨리 일단 해야겠네. 여러분들 이제 플레이시오사우루스의 알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광이네. 됐다. 네, 플레이시오 알을 이렇게 풀어놓고요. 오! 뭐야? 얘 바로 태어났는데?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플레이시오를 이렇게 부화시켰습니다. 집도 지어졌고요. 오. 부화 시간이 있을 텐데? 아니요, 그냥 바로 태어났어. 뭐. 새 거로 살펴봐요.
책이 없어졌어요. 아까 슈퍼도 책이 어딘지 모르겠네. 누구한테 있나 봐. 확인해 보시겠어요? 없어요. 아. 책이 또 어디 갔어? 여민님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그래요? 응. 아, 저도 있는데요? 상자에 있었는데, 상자에? 상자에 평범하게 여기서 게임보드를 쓰신 거 같은데. 아, 그럼 이건 누구 거지? 아, 모르겠네. 나 써요. 아니, 이봐, 그럼 내가 열고 싶어. 나이 한 살. 배고픔이 좀 있고요. 물고기를 주로 먹네요. 여성이고요. 배고픔이 없네요. 이거 고기를 줘야 되는데 얘는 고기가 필요하구나. 낚시를 해야 되는군요. 낚시는 필요 없고 저기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강 앞에 물고기를 잡고 와야겠습니다. 그럼 칼로 베어내시면 물고기가 나오죠. 이걸로 이제 공룡밥을 주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아빠 왔다. 우리 딸. 왜냐면 플레시오사우루스를 이제 보금자리도 만들었고 너무 좋아. 여기 플레시오스, 이 플레시오사우루스 이름을 플레시오. 너무 어려워요. 쥐플레. 쥐플레 하겠어요. 쥐플레. 우리 쥐플레야. 그 다음 공룡 뭘 키워볼까? 한번 그 우와 뭐야? 이렇게 컸단 말이야? 야, 이거 싫어하냐? 오, 야, 몇 살인지 볼게요. 6살이래요. 지금 공격적이래요. 다가가면 안 됩니다. 요로루님, 저희 곡괭이를 들고 떠나봅시다. 좋아요. 새로운 지인을 찾아서 가자. 저는 티라노 우리 넓혀주고 있어요. 아, 예, 뭐 넓힐 필요 없어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뭐 체중이 좋대요. 원룸이 좋대요, 원룸이.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럼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공격할 거예요, 아마. 네. 조심하세요. 오, 야, 넘어온대? 넘어와! 막아! 빨리 자! 이거 빨리 이거 없애! 나무를 없애! 내가 어우를 끌고 있을게! 야, 올라와, 지금. 오, 와, 큰일 날 뻔했다. 가자, 우리. 이제. 가자! 가자! 저희가 안 가면 들어가보죠. 이쪽으로 가보죠. 냉. 여기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시다. 저기 안에 있어요. 동굴이 어딨죠? 거기 안쪽,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에 몬스터가 좀 있습니다. 어? 동굴이 정말 짧잖아. 어? 그냥 파고 들어가죠. 네, 좋습. 어? 여기. 아니? 그래요, 그걸 많이 키워야 돼요, 그거를. 네. 가자! 좀 깊어. 오, 앞에 동굴이 있습니다. 위니맵에. 아, 일자로 쭉 가면 동굴이 있어요. 오케이. 아, 위네요. 요르르님. 위에 동굴이 있어요. 티피 타시죠? 오, 찾았습니다. 네. 이거 녹은 거 가지고 갈게요. 두 개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행복해. 자리 충족합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오, 여기도 있고, 오, 너무 좋고요. 좋고요. 어? 여기 밑쪽에 또 길이 있네요. 오. 어, 엄청난 보석을 얻었습니다. 오! 이거 풍뎅이 보석 나중에 필요하거든. 어, 어디다 쓰는 건데요? 이거 티라노사우루스를 길 들일 때 씁니다. 오, 옆에 흑곡이 있습니다. 오! 협곡 좋습니다. 어디 계시죠? 가서 제가 집타러 갈게요. 네. 오오오! 그러네요. 협곡을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캐슬이 너무 많아요. 여기 너무 좋고. 몇 개? 생물화서 몇 개? 몇 개 됨? 11개. 11개? 응. 와, 근데 철이 진짜 많은데 캐기가 싫다. 너무 많아서. 예? 캐셔야 돼요. 티피 타도 될까요? 동굴로? 저요? 어? 네. 근데 저도 막혔었어요. 다 털어가지고. 오케이. 오!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왜 아래 그게 있는 거야? 어, 나 그냥 한칸 뚝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뭐 한 거죠? 와, 얘 뭐야? 야,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자랐어? 근데 여러분들 많이 컸네요. 아, 여러분들 다시 하면 되죠. 여러분들 뭐. 오! 아! 죽인 거는, 아, 너무 아쉽지만. 안 돼요! 돌릴 수 없어요. 턱스랜더스. 플래시오. 지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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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대로잖아. 그대로. 밥 줘야 돼요, 아마도. 아니야, 지금 배고프지 않아, 그렇게. 뭐 하루가 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용. 안녕하세요. 저도 네. 좀만 캐고 같이 올라가. 동굴은 여기까지만. 여기 두 마리. 자, 이제 분석기에다가 이제 생물 화석을 넣어 보시죠. 나눠서. 알겠어. 오케이. 자, 오늘 분석기에서 어떤 공룡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까 죽지 않았으면 더 많이 봤을 텐데. 어? 리플레 리오 플레 로돈?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도 좋아 보이죠? 네. 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오늘. 어? 파라솔 롤로푸스. 이게 뭐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동굴을 열심히 겨우, 네, 두 개지만, 네, 요루루님께서 그 머리에 이렇게 화살이 꽂힐 정도로 열심히 검색을 해줬어요. 오, 무려 여섯 개나 모았네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은 이 티라노사우루스와 그리고 농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 새로운 공룡의 보금자리를 지어주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공룡을 더 많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룡 키우기 4일차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업로드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파.